방영된 킹더랜드 6화에서는 사랑을 구하기 위해 구원이 화란을 찾아가 헬기를 띄워달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구원의 지시로 인해 산에 올라간 사랑이었고 구원과 전화를 하던 도중 삶을 캐려던 사랑이 결국 발을 헛디뎌 언덕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사랑이 휴대폰을 놓친 채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구원은 당장 사랑을 구하려 달려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랑을 구조하려던 사람들이 철수했다는 사실을 들은 구원은 바로 헬기를 띄워 그곳으로 향하려 했지만 헬기를 띄우는 데에는 화란의 결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란을 찾아 회의 장소로 향한 구원은 화란에게 헬기를 띄워달라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구원의 부탁을 들은 화란은 직원 하나를 구하겠다고 헬기를 띄우냐며 그의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 그녀의 모습에 구원은 그 회의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과까지 해가며 화란에게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헬기를 띄워달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요청을 계속해서 화란이 거절하자 결국에는 자신이 직접 헬기를 띄우겠다 말하며 회의 장소를 빠져나가는 구원의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의 장소를 뛰쳐나온 구원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헬기를 띄우라 지시했고 그런 그를 상식이 막아보지만 통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헬기를 타고 사랑에게로 향하는 구원의 모습이 나왔고 대책 없이 달려간 구원과 고립되었던 사랑을 신만이 사장님이 구하게 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죠. 그렇게 구조된 두 사람이 알콩달콩한 시장 데이트를 즐긴 이후 서울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화란에게 헬기를 띄워달라는 요청을 하지만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로 인해 구원의 심경의 변화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때까지는 자신을 견제하는 화란에게 자신은 경영에 관심이 없으니 자신을 너무 견제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어 사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구원은 자신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공개된 7화 예고에서는 직원들을 지켜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고 구원에게 말하는 상식의 말을 들을 수 있었죠. 7화 예고에서 사랑은 구원에게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품에 안기냐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녀의 귀여운 질투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구원이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사랑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그의 모습에 한 번 더 심쿵하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죠. 이후 본부장님이 힘을 길러야 직원들을 구할 거 아니에요 라고 구원에게 말하는 상식의 대사가 나왔고 기자회견 장소로 보이는 곳에서 의기소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랑을 바라보는 구원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음 장면에서는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구원이 아랍 왕자를 자신이 데리고 오겠다 말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킹호텔에 아랍 왕자가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사랑은 그런 그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환영한다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구원이 사랑에게 왜 항상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냐고 물었고 그런 그의 물음에 사랑은 본부장님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건넸죠. 이후 그래서라고 말한 구원은 자신의 진심이 통하고 있다는 말을 건네며 7화 예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7화 예고에서는 한층 더 가까워지는 구원과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랑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 구원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사실도 예측해 볼 수 있었죠. 기자회견 장소로 보이는 곳에 화란과 사랑이 앉아 있었고 의기소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랑의 모습과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구원의 모습이 나와 사랑이 어떤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그 장면이 나오면서 구원이 누군가에게 자신이 아랍 왕자를 데리고 오겠다 말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본부장님이 힘을 길러야 직원들을 구한다는 상식의 대사에서 아마도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이 경영 일선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상식이 그 말을 건넬 당시에는 사랑이 난처한 상황에 놓이기 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식이 그 말을 건넬 때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구원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랑이 어떠한 상황으로 난처해지자 사랑을 구하려는 구원은 결국 상식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자신이 그토록 마다하던 경영에 손을 대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화란과 사랑이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랑이 난처해진 상황을 만든 인물은 화란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녀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된 구원은 본격적으로 화란과의 대립구도를 형성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방영될 7화에서는 본격적으로 화란에게 적대감을 가지는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과연 화란은 구원의 그런 모습에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